아니 테러를 조장하는 위험한 게임 GT5보다 전세계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범죄를 게임 소재로 쓸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GT5에 중독된 소년, 폭탄 테러, 은행 털기, 편의점 강도, 마약 제조, 방화, 도둑질. 실제 GT5에 중독된 소년. 응예. 아니 게임 내 도박을 콘텐츠로 사용한다고? 제정신이야? 한국에선 도박 절대 못해. 막아. 무조건 막으라고. 실제 짜잔, 국산 도박 게임을 즐겨보세요. 포커, 블랙잭, 우와. 뭐라고? 게임 속에 19금 장소가 존재한다고? 이런 짐승 같은 놈들. 다들 게임에 미쳐서 하루종일 그곳에 있겠지. 실제 그곳 아무도 안 감. 뭐라고? 자동차를 훔치고 난폭운전을 권장한다고? 미쳤어!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며 사람들을 칠 게 분명해. 실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가차없이 총으로 쏜다고? 매일 그런 게임을 한다면 현실에서 살인마가 되고 말 거야. 실제 집 밖은 위험해. 게임 속에서 마약을 한다고? 제정신이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알고는 있는 거야? 실제 도둑질과 강도질이 주 콘텐츠라니. 이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할 거야? 실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무해한 모습을 보여한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쨌든 나쁜 게임이야. 이런 게임은 존재해서는 안 돼.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실제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너희들은 언제 폭력을 대화로 처리지? 해결합시다.